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앱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좀 네. 많이 남기세요? 근데 사진 찍는 거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셀카는 잘 안 찍어요. 아, 그쵸. 네, 근데 네. 그 상황이 제일 재밌을 네, 때나 그쵸. 뭐 이럴 때 좀 네. 남기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셀카 찍을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싸이월드 옛날 그걸 들어가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아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죠. 또 이때 네.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네, 새록새록. 근데 이제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쵸. 네 까먹게 되죠. 네, 좋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런 어떤 향수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사진을 통해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시청각 자료들로 내 기억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 일기 써놓는 걸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 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정말 되게 정말 반가운 기억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몰랐던 내 자신과 만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저는 일기라는 게 사실 그 뭐 선생님이 도장 쾅쾅 참 잘했어요 찍어주는 게 그게 사실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긴 한데 내 생활의 어떤 그냥 예를 들면 실록 같은 거죠. 내 인생 실록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문서도 남기시고 사진도 남기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네, 볼 수 있는 요즘, 것들 잘 요즘, 남기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 시대는 거의 이제 미래의 나와 함께 살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음 달에 나와, 네네네. 그 다다음 달에 나와, 그렇죠. 다다다다음 달에 나와 네. 이제 36개월 동안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함께 사시는 분들 네. 많은데 이제 과거의 나와를 한 번씩 돌아보시면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명호씨도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10년째 리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10년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진짜 깜짝 깜짝 놀라요. 맞죠. 와, 저때 와 저렇게 내가 어렸구나 저렇게 말랐구나 야 여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야 이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야 너 뭐하다 이렇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 리뷰로 보면서 와 내가 막 저랬었구나 막 저런 말은 왜 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소중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네. 뭔가 남기고 사세요 너무 없이 사는 인생도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조금 맞아 남는 네, 사진밖에 쓸쓸하지 없어요 쓸쓸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네 사진 많이 남기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웨스턴리 컬렉션의 트루바돌 네, 은유씨입니다 길드의 M2402 모델인데요 M2402 트루바돌 모델인데 62만 1000원 약간 가격대가 올라가네요 전장 99cm 메이드 인 차이나 콘서트 바디에 솔리드 시트카스 브루스 탑 역시 탑솔이죠 마호가니 바디 넥은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에 로즈우드 지판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니켈 14:1 기업이에요 이게 좀 이제 뭐 아무래도 작은 기타다 보니까 14:1 네 14:1 네 43mm 너트에 컴펜세이티드 본 세들 그리고 본 넛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유 16인치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24.75 네 24.75 쇼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네 로즈우드 원래 48이었는데 629인 거죠 네 특이사항에 저희가 예전에 주었던 그 픽업이 없었을 때 그때 한 줄평이 남아있는데 명호씨는 너를 보니 체구가 작은 여자가 생각이 나는구나 뭐 약간 좀 여성스럽고 사이즈가 작은 그런 느낌의 날소리를 기억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길드의 맹꽁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뭔가 그 기본 날쿠스틱 사운드에서부터 약간 용용용용용 이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떤 사운드일지 그리고 앰프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여기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신청 한번 해볼게요 바디는 99cm 이거 탑 여기 아치백 장난 아닙니다 튀어나온 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 뭔가 나무가 진짜 운 거 같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100이요 100 윗 네 여기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74 얘가 더 두꺼워요 얘가 더 두껍나 네. 72였잖아 네 174 그렇습니다 자 저희 지금 1:1인데요 1:1 두 배판 네, 픽업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보다는 그렇죠 고민돼요 이게 눈으로 본 거랑 손으로 잡은 거랑 달라요 지금 아 2판 이겨야 돼 2판 잡아야 돼 2판을 잡아야 돼 지금 2판 잡아야 돼 2판이 지금 되게 중요한 판이야 네 무게 몇 대 몇? 193 206? 네. 생각보다 높게 보셨네요 네 안 돼! 예!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185 가볍네요. 아 근데 생긴 거보다 무거워서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 아유 무거워라. 이게 왜? 185 생각보다 가볍네. 가볍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 좋아요. 네. 그때 쳤던 기타랑 좀 다른 성향인 것 같은데요. 소리 좋은데? 어, 예,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열렸어요, 소리가 좀 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를 쳐보니까 약간 여기에 조금 크기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지판도 잡아요. 네. 제가 손이 커서. 네. 네, 명호 씨가 우클렐레 연주하는 느낌이죠. 네. 네. 아, 커요 역시. 네. 네. 앰프 들어오겠습니다. 예, 제가 이 픽업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볼륨만 있습니다. 볼륨만. 네. 네. 해 보겠습니다. 어, 사라진 줄 알았던 맹꽁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맹꽁 바꿔 볼게요. 좀 열어 볼게요. EQ 세팅으로. 극단적으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네 여기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옹 하고 올라가는 그런 사운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있어. 많이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있어요. 지금 미들 0이에요. 미들 0이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들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상태에서도 여기 있어요. 이게 있어. 야 이 대단하다. 그래도 뭐 소리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괜찮네요. 네. 야, 그게 특성인 거지. 느끼시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중립으로 해놓으면 좀 과하긴 해요. 중립 들어보실래요? 네. 좀 막 쌓인 네. 것처럼. 네. 많죠. 자체가 특색이 있는데 미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들 좀 조심하시면 네. 근데 확실히 이것도 그 지난 시간에 그냥 2402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날쿠스틱 사운드가 픽업 사운드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안젤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젤리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한주평은요
그때 저희가 예상외로 너무 좋아갖고 이거는 야마의 실수라고 했었던 A1MAR 모델이었습니다. 야, 마호간이었죠. A1 시리즈. 여기에 핑스타님이 맞아. 네, 로즈우드보다 더 좋다니 크크. 저번 기어들은 뭔가 비어있는 듯한 소리였는데 이번 기어는 아주 촥 달라붙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가격 대비 퀄리티에 대한 정책을 매우 치밀하게 펼치는 야마의 대박 실수인 듯하네요. 한줄평 까르보나라를 주문했는데 위에 뿌려주는 후추를 착각해서 블랙 트러플로 뿌려준 주방장의 아름다운 실수. 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엄청난 필력입니다. 네.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블랙 트러플을 뿌려줬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지금 또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길드 회사에 픽업 관련 직원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픽업이 좀 아쉽네요. 자.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미드를 다 내렸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를 싹 뺐는데 배꼽이 툭 튀어나와있어. 네. 네, 점수 몇 대 몇? 똑같네요. 7.5, 7.0. 네. 영업씨는 똑같고 저는 네. 0.5가 올라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악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전보인데 가까이서 보면 전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전보 주니어. 사진만 보면 네. 그냥 전보 기타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전보 기타인데 왜 이렇게 헤드가 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헤드까지 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저게 작아요. 근데 헤드도 작아진 것 같아요. 저 앞에 기타 보면. 그런가요? 네, 네 헤드 작아졌어요. 네, 약간 전보를 그냥 그대로 줄인 미니어처 같은 느낌. 네, 전보 주니어 메이플입니다. 다음 시간에 길드의 네, 전보 주니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